골로 인천이 갈 수 있을지 가볍게 뛰어서 다시 경합을 시켜놨습니다. 펀칭 나서바 안쪽으로 퇴 이번에 골이죠. 3세번의 도전 동점 보고서 보고서 6경기 연속해서 득점. 자 이번엔 득점일까요? 2대2가 맞을까요? 하지만 저희도 혹시나 또 뭔가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네 김종혁 주심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. 네. 아 이번에 득점 인정인 것 같습니다. 반대쪽 길게 민경현. 민경현의 왼발 코스 헤더. 오! 자 머리까지 못했고 물어봤죠. 지금 이 임팩트 어마어마하네요. 골이 왔는데 그대로 주판에 맞췄어요. 예. 정확하게만 갖다 맞췄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이 실려 들어가네요. 그렇습니다. 그대로 김동민. 자 원터치를 뻗어주고 자 크로스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인천 한번 접고 갑니다. 일단 풀려났어요. 네. 아~ 자 오른발 뛰어가고 무고사 오른발 골! 인천의 자랑, 인천의 에이스 무고사입니다. 오늘도 선제골.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. 네. 그래서 무고사 선수를 과연 누가 잡을 거냐. 지금 무고사 선수의 총 득점이요. 오늘 경기 전체로 뛰는 이 두 팀의 모든 선수를 합쳐도 무고사 선수 총 11득점에 못 미쳤어요. 예. 자 인천 김보섭 돌아섰습니다. 자 볼 뺏기 전하면서 왼쪽 측면까지 연결. 세워놓고 왼발 크로스 무고사 또 걸렸어요. 또 걸렸어요. 무고사 추가골을 예. 신고합니다. 예. 오늘 멀티골 두 골 모두 신고하는 무고사입니다. 왜 무고사인가를 오늘 경기에서 입증했습니다. 네. 전반전에 한 골 후반전에도 상대 수비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김용준 선수가 따라갔는데 뭐 따라가도 소용없어요. 네. 해서 들어갔었던 김대원이 골을 터뜨려주면서 자 일단은 한 골. 그래서 최용수 감독은 또 이제 아 걸렸어요. 무고사 트릭 무고사 무고사 오늘 해트트릭 경기입니다. 네. 해트트릭의 무고사. 그렇습니다. 이 무고사 한 명의 공격수에게 강원이 무너집니다. 네. 와 저렇게 완벽하게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? 와우. 자 스코어 3대1 야길라르. 아길라르 오른쪽으로 자 왼발로 오! 자 헤더! 골! 무고사 동점골입니다! 7호 골 무고사! 야 다섯 경기 연속골로 동점골을 만들고 있는 스테판 무고사입니다. 야 이게 지금 수비가 골절이 되면서 무고사 쪽으로 날아갔단 말이죠. 김보섭이 오른발이 아닌 왼발 쪽으로 접어놓고 크로스를 올렸을 때 수비수만큼 골절이 됐잖아요. 사실 굴절이 되면 공격수가 들어가면서 타이밍을 맞추기 힘든데 그거를 무고사가 타이밍을 측면으로 밀어주고 민경현 왼발 크로스 김종원이 먼저 헤드로 밀어냅니다. 자 떨어지는 볼 경합을 하는데요. 홍시우 자 공간이 좁습니다. 올리듯 하다가 직선을 빼고 자 무고사로 향합니다. 무고사! 다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연속 경기 득점 세 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무고사 1대1 동점. 야 인천의 무고사입니다. 이 무고사는 공이 떨어진 이 공을 이명주 짧게 주고받으면서 무고사 자 그 정면 김도영 뒤에서 슛 정면 정면입니다. 막아냅니다. 정말 오늘 경기는 모든 선수들이 몸을 던지지만 특히 무고사와 세징야는 다른 레벨의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. 쳐야 되는 인천입니다. 자 무고사 등지고 지킵니다. 그리고 자,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. 김보섭. 자 김보섭의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. 무고사! 자, 무고사! 예. 거슬합니다! 거슬합니다! 무고사의 첫 번째 헤더! 일곱 경기 연속 골을 향해서 시동을 거는 무고사입니다. 인천도 지금 무고사 선수가 기록적인 정말 대단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잖아요. 교체 투입을 준비시키고 무고사입니다. 무고사 받아냈습니다. 무고사 접고 박상규 진입 한 바퀴 접었습니다. 무고사 슛! 퍼팅!
오승훈이 막아냅니다. 이야, 지금 무고사의 슈팅. 수비수가 앞에 최소 3명 정도로 보이는데 네. 그 상황에서도 구석을 향해서 슈팅을 날립니다. 네. 자, 일단 이 장면 다시 한번 보고 교체 선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. 아, 무고사의 박스 안 뛰어서 경합을 시킵니다. 불티스 머리 맞습니다. 다시 헤더. 자, 올라가는데요. 자, 떨어지는 볼. 이용재처럼. 이용재! 다시 볼이 살아있습니다. 잡았어요. 이용재! 헤더! 와, 정말 이용재 선수가 무고사 선수에게 멋진 어시스트라면서 올 시즌 본인의 첫 도움을 기록하고 무고사 선수 전반전에 아쉬운 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? 아, 이번 골로 모든 김용 선수가 있으면 선수들도 좀 더 부담감을 놓을 수 있고요. 김용 선수가 없으면 선수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네. 박영욱 주로 넘겼습니다. 자,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. 이강현이 무고사 열렸는데요. 무고사! 오야!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무고사입니다. 야, 6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무고사. 1대 앞서는 원정팀 인천입니다. 야,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골키퍼가 나온 거 보고 톡 왼발로 찍어넣는 저런 있어요 지금. 이어 파포스트에 서 있는데 저게 중앙 쪽으로 넘어오고 저 이게 인천의 프로킥 헤더! 와, 다시 무고사. 이게 지금 아니 무고사 선수를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. 지금 네. 강원 수비는 지금도 놓쳤어요. 지금 빠져나오면서 네. 중앙에서 혼자 떴어요. 그리고 원터치로 올려줍니다. 헤더! 토스발 넘어갑니다. 무고사! 연속 경기 득점 이어가려고 했었던 무고사 오늘의 첫 번째 슈팅은 득점으로 이어갑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 아 무고사예요. 무고사입니다. 자, 왼쪽 측면에서 무고사가 들어갑니다. 박스 안쪽에서 올려줍니다. 수비 맞고 골절 걷어냅니다. 제대로 안 거쳐요. 슛! 아, 왼쪽으로 빗나갑니다. 지금은 한번 마음 넣고 때려봤는데 네. 무고사수 슈팅까지 나오네요. 아길라르 무고사 뛰죠. 예, 박스 안쪽 그렇죠. 내려놔요. 무고사 슈팅! 슛! 아! 옆구멍이었습니다. 아, 한 차례 인천 좋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. 네. 교체 투입된 두 선수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긴 했는데요. 아, 무고사 선수 정말 잘. 자, 다시 볼을 잡고 자, 뛰어서 반대쪽 올려줬습니다. 헤더 머리 잡고 자, 슛! 완전 골대! 다시 한 번! 윗구멍에 떨어집니다.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마는 무고사입니다. 무고사의 결정적인 네. 한 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, 안타깝습니다. 아, 정말 왼발로 아주 잘 때렸는데요. 하지만 골대를 받고 말았습니다. 무고사 키커는 무고사. 무고사. 슛! 들어갑니다! 다시 앞서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! 포효할 수밖에 없는 인천입니다! 야, 무고사가 터뜨립니다! 한 명이 적은 상황이었잖아요. 그리고 굉장히 잘 지키다가